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응?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박사님이 그랬다고요? 참 큰일 났네. 요나가 그랬잖아요. 자,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사랑이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확실한 이해를 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에는 재앙에 대한 예비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보면 요한 1서 4장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사랑은 하나님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 거, 우리께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왜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 거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어떤 사랑을 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캐사치만은 결국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조건적이에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네. 그래야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 사랑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사랑해야지. 아, 이거 힘드네. 이런 왜 힘들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그러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자 노래 부르세요. 노래 부르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닐 때 노래를 부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웃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닌데
써야 돼. 예. 네. 근데 그거 하려면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서 안 해요. 그러나 해본 사람은 그거 처음에 한 세 번, 첫 번째가 제일 어렵더니 두 번째는 조금 더 쉽고 세 번째부터는 뭐예요? 야, 이거 하자. 재밌네. 이제 이렇게 돼. 예. 네. 그렇죠. 그 맛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보면, 와, 역시,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건 왜 그래요? 처음에 내가, 기도하고, 웃고, 노래하려고 할 때는, 잡신놈들이, 악령들이 나를 확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보세요. 그렇지. 나는 성령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웃는 거야. 아시겠어? 나는 성령을 선택한다, 지금. 그래서, 아하하. 선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오른손에는 선택. 왼손에는 거절. 자주 써먹죠,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절. 거절. 그리고 선택. 선택. 이것이 웃는 거고, 웃을 기분이 전혀 아닌데도 웃는 거고, 노래할 기분이 전혀 아니라도 하는 거고, 그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내가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는 노래, 믿음으로 하는 웃음. 그것은 결국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악령이 물러가고, 긍정적인 생각이 쫙 들어오죠. 자,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하나님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좀, 바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어디에 나타났으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으니. 이렇게 하면 참 자연스러운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서, 나타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뭔데? 그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목적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들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냈는데 그것의 목적은 뭐다?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구원하신다. 살리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리시는 뭐? 생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무엇에 거해 있었는데? 사망에 거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 거해 있다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옮겼느니라요. 아시겠죠? 그거는 분명히 과거형이에요.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그분의 사랑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진리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다 하나님 무서워하잖아. 그 무서운 분이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부터 시작해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랑 얘기를 쭉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다가 뭐가 하나 들어가면 더 좋을까? 죽은 우리를, 그렇죠? 죽은이라는 말은,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명 얘기와 사랑 얘기를 이렇게 붙여서 제일 자주 얘기하고 있는 사도예요. 그래서 맨날 사도 요한은 사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죽어. 그리고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다. 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정말 복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번역이 좀 다른 번역합시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에는 굉장한 새로운 교훈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몰랐어. 그런데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구원받은 요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경험해본 요나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구원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다. 그 지금 사도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 교인들이에요. 그 이방인 교인들도 하나님 사랑 알아서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나도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이 성경이 마땅하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우리는 이 마땅하다는 말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조건적 사랑에서는 마땅하다는 말, 사랑할 만하니까 했지. 그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놈을 사랑하는 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마땅한 거예요.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런 놈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어느 때도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없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처음에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참 이게 부자연스럽고 내가 이때까지 가졌던 조건적 사랑과 너무나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었는데 점점 성령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채워주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온전하여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참,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야,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어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지. 박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참.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를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 말을 분석해서 설명하려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설명, 참 어떻게 보면 무선적이에요. 시적이지.
시적. 그 성경은 다 시적이에요. 논리적 서술법이 아니야. 그래서 왜 성경은 시적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니까 시적이지. 학위 논문이 아니라니까. 예.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써서 하니까 이게 다 복잡해지는 거야. 왜? 논문에는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그 미국에 그 소아과로 소아과 중에도 여러 분야가 있죠. 뭐 소아정신과, 뭐 소아심장학과, 쫙 이게 뭐 지금 의학이 다 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미숙아과, 그러니까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않고 너무 빨리 나와 버린 애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는 수준이 제일 높은 대학이 이제 마이애미 의과대학에 있는 소아과래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미숙아들을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데 이런 큰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또 저 방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다 달라요. 다른데 이 통계가 나오는데 어느 방에 이 방인가 저 이 방과 저 방에 그 미숙아들이 빨리 회복되는 그 확률이 회복률이 저 방이 더 높은 거야, 맨날. 그저 우연이겠지, 그런데, 아, 1년을 통계를 내봐도, 1년 내내 저 방이 높고, 2년째도 더 높고, 3년째도 더 높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뭔가 저 방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다 똑같이 해, 둘 다. 양쪽 다 간호사들이. 그래서, 이쪽 방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한 20명 되고, 여기도 20명인데, 그러면, 저쪽 방 간호사들이 간호대학 졸업할 때 성적이 더 좋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조회를 해봤어. 해보니까 이쪽 방에 성적이 더 좋아. 더 공부 잘했어, 여기가. 근데 공부 잘한 쪽에 회복률은 낮고 공부를 성적은 저쪽이 낮아요. 성적 낮은 쪽이 더 미숙아들이 회복이 빨리 돼서 퇴원을 한다고. 왜 그럴까? 그래서 뭐가 이 공기가 이 통풍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에어컨에 문제가 있냐, 뭐 이런 환경적인 면, 이런 모든 면을 다 세세히 검사를 해봐도 다 이상이 없어. 이 방이나 저 방이나 같은 경우가. 그래서 교수들이 혼란이 빠졌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수들이 그 간호사들 40명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러분들 중에 어떤 그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이쪽 방이 더 회복이 잘 될까라는 데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좀 말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쪽 방 수간호원이 이제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교수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 다 하는 거, 애들 뭐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뭐 링겔로 뭐 놓고 그런 기술이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없는데, 나는 내 밑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해주라는 거다. 그걸 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꼭, 대화를 하라고. 잘 잤니? 그러고, 만져주고, 그래서, 이렇게, 안아줄 때도 다 이렇게 해주라.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글쎄 그게 뭐 그만큼 차이를 낼까? 그래서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확인을 하라고.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만져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 그래서 여기, 이쪽 방에서 실험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20명이면, 10명 나눠가지고, 이쪽은 하루에 4번씩, 매번 15분간, 만져주고, 이쪽은 만져주지 말고. 그 봤더니, 차이가 나! 만져주는 애들이,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게 참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도 잘 잤냐,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 잤어?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이런, 이제, 후라이도 좀 치야지. 여자들은 후라이인 줄 알면서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후라이도 쳐보면 내가 기분 좋아져. 아시겠죠? 진짜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니까. 나의 뭐요? 선택 맞았지, 선택이니까. 이 선택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아과 학회에서. 야, 이거 만져주는 게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논문으로 써서 발표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논문을 써서 쓴다면 그 논문 제목을 뭘로 선택하시겠어? 논문 제목 한번 선택해 봐. 네? 사랑의 간호. 아, 참. 네. 아, 또. 효과. 네? 효과.
사랑 효과? 또 사랑? 근데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미수가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면 그 논문 의학에서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뭐예요? 뭐 이런 웃기는 논문이 다 있어. 그거 의사들 다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사랑자가 들어가면 그건 끝이야. 그러나 논문에 이제 제목을 잘 붙여야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특히 소아과 의사들이 그걸 한번 열어보죠. 그렇죠? 제목을 어떻게 붙인지 아십니까? 만져준다 그래도 안 봐요. 그래서 그 만져주는 걸 뭐라고 이제 했냐 하면 운동성 피부 접촉이. 못 말려요. 못 말려. 운동성 피부 접촉이 미수가 입원 기간 단축에 미치는 약.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일부 강의 때 강의한 거. 사실, 맞아요. 그게 사실일 뿐이야. 응?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뭐라 그런 것처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 과학이라는 건 그래요. 과학은 진실을 얘기 못 해요. 뭐를 해야 돼? 사실만. 사실만. 사실만 얘기해. 그게 논문의 특징입니다. 그 속에 뭐 아름다움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는 그건 웃기는 소리야. 사실만. 그러니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려. 사실 돈은 생명은 그 진실 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노자 선생님은 이 자연계에서 뭐를 본 거예요? 자연계에서 그 계곡에서 그 계곡의 아름다움, 계곡에 흐르는 물, 그 물로 말미암아 온갖 개구리, 물고기, 식물들이 이렇게 생명이 탄생하고 그 물은 또 계곡으로 흘러서 강으로 들어가면서 쫙 대지를 적셔줘서 옥수수고 쌀이고 쫙. 노자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물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늘이야. 그래서 그거를 천명으로 보고 천명은 이렇게 대지를 사랑하고 그렇죠.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려 하는 것이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어서 이 지구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셨어. 가장 낮은 데 임하시는 것이다. 보세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뭐 그 이름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야. 노자 선생님처럼 그 계곡의 신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네. 모든 것의 근원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기 위하여 빈
암컷의 뭐예요? 암컷의 계곡빈.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엄마의 계곡에서 태어났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하면서 모든 피조물의 출발점이다. 아, 그건 박수치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알면 그 노자 선생님의 도덕경도 깊이 알 수 있고 또 도덕경을 깊이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다 뭐를 받은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얘기예요. 운동성 피부 접촉이 미수가 이번 기간 단축에 미치는 효과. 여러분, 참 슬픈 세상이에요. 진실은 사라져버렸어. 진실은 사랑인데, 사랑의 효과인데, 그냥 운동성 피부 접촉.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논문에 나왔다. 그 교수한테, 야! 그러면, 오! 그 단순히 피부 접촉이 입원비 절감에 효과를 나타내겠네? 오! 그럼 우리 병원에서도 해야지. 응. 그러면 뭐요? 유명해지잖아. 아, 저 병원에서는 다 애들이 빨리 낫더라. 그러면 뭐예요? 다른 환자들도 막 몰려들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돈판이야, 돈판. 그래가지고 이제 소아과간호는 저는 집합. 오늘부터 만져줘라. 그래서 간호원들이 뭐라 그랬게?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씨, 이렇게 된 거.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또 만져줄 시간 됐네. 이런 간호사들이 바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이제 만져줘. 아휴, 쉽게 보면. 사랑의 영, 사랑의 분위기 있어 없어? 없어. 에너지는 없이, 기는 없이, 그저 단순히 피부 접촉이. 효과 있게 없게. 효과 없어. 그래서 이거 효과 없네. 그래서 다 그 논문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끝. 없어져 버렸어. 참 슬픈 사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이 생명이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네. 그러나 마이애미과 대학에서는 아직도 이방에서는 잘 하고 있어. 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미숙아들이야. 그렇죠? 얘는 호흡기까지 끼고 있어요. 얘는 좀 나은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가든 인큐베이터에 넣어놔야 되는 이유는 온도와 습도 조절입니다. 이 미숙아들은 이 뇌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 이게 미숙해가지고 체온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체온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서 저체온이 돼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의 체온이 어떤 이유로 떨어지면 인큐베이터의 그
온도 감지기가 있어가지고 일정 온도보다 더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히터가 켜져서 그러면서 이제 습도도 조절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약의 나라 콜롬비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마약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티네이저들이 막 이게 성이 문란해지고 이러니까 티네이저들이 자꾸 임신을 해서 그리고 뭐 걔네들이 마약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임신을 하니까 미숙아들이 아기들이 엄마 자궁 속 오래 있지를 못하고 빨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아들이 점점 늘어가. 늘어가는데 미숙아들이 늘어가는데 나라의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인큐베이터를 더 많이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돈 많은 사람들, 입원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기들을 인큐베이터에 24시간 있게 하고 그다음에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니까 이 로테이션 하자.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뭐 이제 한 번에 8시간 있다가 나와서 2시간 있고 그다음에 또 8시간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나와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병원에 와서 품고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쭉 했는데 부자 애들이 빨리 회복될게, 가난한 애들이 빨리 회복될게. 가난한 애들이 빨리 회복됐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왜 이제 그걸 이걸 하게 됐냐고 하면,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알려진 게 소아과 학회.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될까? 응? 체온 조절이 돼야 돼. 습도는 방의 습도를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근데 엄마가 안고 있는 동안에 아기의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 엄마의 체온은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36.5도 돼요. 그럼 아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엄마 체온이 그냥 36.5도로 유지되면 체온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더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그게 되는가를 관찰해 봤어요. 와, 그랬더니, 아기 체온이, 이제 아기에게도 체온계를 연결하고, 엄마에게도 체온계를 연결하고, 딱 봤더니, 아기 체온이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엄마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 체온이 올라가는 거는, 엄마의 뇌에 체온 조절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작동을 더 세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그게 작동을 천천히 하면 체온이 좀 떨어져. 그래서 내가 내 체온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내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 해야지. 그 존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숙아들의 체온조차도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체온을 올릴 일이 없어.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이 아기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기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아기는 여기 아직 뇌세포가 발달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기의 체온을 올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누구의 체온을?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를 탁 클릭을 해가지고, 무엇으로 클릭을 해? 네? 그게 이제 생기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사랑파죠. 그렇죠? 탁 클릭을 해가지고, 작동을 세게 시키면 엄마의 체온이 오래. 엄마는 몰라. 네. 그래서 그 현상을 엄마 아기 체온 공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과학자들의 대답은 뭐게?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될 순간에 가서는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 몰라. 이게 왜 될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아기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어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이제 그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체온 공조 현상. 그래서 미국서도 이 치료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치료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캥거루 엄마 치료법이라 그래요. 캥거루 맘 케어라고 그래요. 재미있죠? 이제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알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거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하심. 자, 마침내 우리의 안에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해졌나니 그 이유는 우리로 심판날에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며, 심판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자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에 적당할까? 아직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렇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그래서 심판날에 대한 뭐가 없어져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드디어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알면, 알면 어떻게 해도 될 수 있어요. 요나처럼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싫으면 싫다.
전문적.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내서 없애준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건적 어두움을 어떻게 쫓아내준다. 이제 이 말이에요. 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증오심 분노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 증오와 분노는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죠. 어둠이 없어지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와, 점점 밝아지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로 기도하고 그러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두웠던 내 마음이 어떻게 점점 밝아지네. 그 동영이 되어 있잖아요. 어두웠던 내 마음, 우리 있던 마음에, 잠깐만. 더, 밝아지죠? 자, 그래서, 시인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화가도 있어야 되고, 요새 화가가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조건적 사랑이 아니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할 때 마침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인데,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면 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적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부족할 때는 벌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벌 줄 테니까, 그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벌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아시겠죠?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재앙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겁니다라는 설교가 많아요. 그거는 그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을 나도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생각이 99%일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앞으로 해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 전부
벌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네. 이런 얘기. 아,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참 잘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셨다. 왜? 그때는 우리 온 가족이 교회를 착실히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자 나는 큰딸인 나는 교회 나가기가 싫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 생활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나는 아버지도 없으니까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교회를 한 1년 안 나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말씀이 네가 병이 안 나가니 교회 안 나가니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치신 것 같다. 네가 교회를 나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더니 엄마가 병이 났다. 그래서 엄마는 나보고 하나님이 너를 아주 깊이 생각하시는 모이니까 너는 선교사가 되는 게 좋겠다. 나는 딱 싫었다. 그래서 엄마가 다 낳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갔다. 교회 나가서 선교사 되는 거 딱 질색이었기 때문이었다. 엄마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선교사 됐다. 여러분, 주로 이런 이유의 간증을 여러분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듣고 다 뭐라 그래? 아멘! 그러면 그 다 듣고 난 뒤에 여러분 가슴 속에, 무의식 속에 남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요나 같은 선지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잘 되게 해주고 말 안 들으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보세요. 뭐래요? 사랑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은 무엇과 맞물려 있다? 형벌과 맞물려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니까. 자, 또 혹시 내가 선교사가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 누구를 죽이시겠지? 나를 죽이시겠지. 그래서 난 선교사가 됩니다. 이야,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하면서 그 순진한 흑인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 잘 들어라. 안 들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아,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한번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교회 빠지는 것이 없는데니까. 네. 혹시 또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큰일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거를 미신이라고 그래, 미신.
그거는 미신에서만 있는 얘기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그래서 암 걸리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암을 주셨을까? 그러니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오해를 가지고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또 심각하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오해야. 불교도 석가모니 선생님이 오늘 와서 절에 가보면, 아이고,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등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냐? 4월 초파일 연등. 거기다 그 등에 돈 내고 이름 씁니다. 그렇죠? 여기 이름은 왜 기록이 되어 있지? 그거, 요 사람은 10만 원 냈습니다. 그럼 석가모니 선생님이, 아니, 누가 이런 거 가르쳤냐? 나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불교가 지금 현재 나타난 그 불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가지고, 그게 진짜 불교인 것처럼 오해하면 내가 무식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진리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다 그렇게 세속화된다. 변질되고 세속화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두려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제사에 대한 질문. 제가 잊어버렸나 싶었죠. 저는 그런 질문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문상을 갑니다. 그렇죠? 문상. 문상을 가면 국화꽃 한 송이 조의금 접수하고, 그 다음에 국화꽃 한 송이 들고, 그 영전에 놓고 절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 앞에서 어떻게 잠시,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알면 이 명복을 빈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명복은 이게 좀 그래요. 뭐 내가 비나 안 비나 하나님 이미 다 뭐예요? 상황은 끝났어. 무슨 연옥이니 뭐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얘기도 좀 이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상을 왔으면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지.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문상 가면 저는 절합니다. 그게 뭐, 죽은 사람한테 절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예의야, 예의. 우리가 모르는 사람 만나도 어떻게 해? 네, 절하고 인사해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트집 잡으려면 잡으세요. 뭐. 저는 그 상가에 어울리는 그냥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돼. 근데 거기 가서 나의 무엇이 종교적 신념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그 뭐 내가 절하는 것이 뭐 제사도 뭐 절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절하는 것이 뭐 돌아가신 분의 혼이 뭐 돌아와서 지금 밥을 먹고 있으니까 앞에서 그런 식의 개념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혼이 와서 귀신이 와서 밥을 먹을 리도 없고 밥을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부터도 사실상 솔직히 무식한 미신적인 얘기고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는 그렇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집안에 그런 문제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교회를 댕기게 됐다. 목사님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켰다. 그럼 며느리는 죽어도 나 제사 못 지낸다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열받았다. 와, 심각해져.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제는 개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그 문둥병을 낫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나만은 이방인 시리아 사람이야. 시리아 사람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나만 장군을 구원한 거예요. 그 나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분이야말로. 그래서 엘리사한테 나만 장군이 지금부터 내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의 땅, 흙을, 한 가마니, 두 가마니를 퍼주십시오. 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우리 집에, 정원에다가 조그마한 동산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내 고향이라고. 그래, 이제, 갈라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난 게,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왕은, 자기가 섬기는 왕은, 그러니까 이 나만은 왕의 최고 시종이야. 그래서 왕이 이제, 나이가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림몬 신전에 가서, 왕이 신전에 가서 신 앞에서 맨날 절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따라가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나만이야. 그래서 나만도 왕하고 같이 이제
그 신에게, 리몬 우상신에게 절을 했는데, 아,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 그래, 나면. 선제자님. 제가 내일부터 왕을 또 모시고 가서 또 절을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게? 그런 거 괜찮아. 그래. 편안히 가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의 신앙은 마음의 신앙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에 그래서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그래야 이제 그래서 나만이 시리아 사람들한테 자 여호와는 이런 분이더라 이런 하나님이더라 라고 전할 때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형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 그러는데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삯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떠난 놈을 때려 죽인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신데, 생명을 떠나면 그건 뭐를 선택한 거요? 사망을 선택한 거요. 그것이, 그 사망이 벌이다, 이 말이에요.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떠났다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죽게 돼 있어. 그 사망으로부터, 그 벌, 사망이 벌이야. 그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뭐예요? 다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이라는 벌을 받도록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이 벌이 아니고 내가 고통을 선택해버렸다. 그러나 그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까지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재앙은 아니겠구나를 눈치채셨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무엇일까? 네. 참 우리 닭강정? 미스 소양강. 참 빨라요 이 깨달음이. 네.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 유전자가 반짝반짝 켜지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 재앙에 대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벌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섭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일부러 벌을 주시지 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이런 형벌, 분노 이런 것은 모두 조건적 사랑일 때만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제 우리 마음에 잘 정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정리를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 평안 속에서 이 감사함 속에서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치유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